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RLA 사이유 CJF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 매수가도 좀 높으시고, 비중도 많으시더라고요. 매수가는 87,000원이고, 비중을 50%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본전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이 종목 5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다시 한 번쯤 급등에 반등이 나오면서, 6만원에서 77,0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저점이었던 6만 7천원을 다시 한번 좀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 6만 5,2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거든요. 좀이 횡보 구간을 좀잘 견디고 올라가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본전하고는 또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비중도 많으셔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바로 바이오주들이 그렇거든요. 바이오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특별한 이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는 회사들은 전체의 큰 모멘텀을 같이 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약해졌을 때 21년도 이렇게부터는 이쪽 종목은 될수 있으면 가격이 싸다고 사는 주식들이 아닌 거죠. 빠지면 또한 3년 정도 안 가다가 올라가는데 이거 신약 개발 뭐 쪽에 이제 뇌 질환이라든지 수면 질환 이쪽도 새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SK 바이오팜에 대한 실적이 뭐 나오려면 24년도에 대해서 나올까요? 근데 이것도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바이오가 좋으면 같이 쉽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보세요. 여기서 과거에 SK 바이오팜 26만 갖다 끊임없이 빠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뭔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5조 천억인데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제 뭐 천억 이상을 좀 내야 되니까 아닐까? 뭐 천억 정도 내면 영업이익을 가는데 저는 아직까지 1, 2년 뒤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고평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결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갔다가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내가 8만 7천 원 왔는데 여기죠. 여기 반등하려고 22년 작년 봄에 반대 사가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20만 원짜리가 8만 원 와서 엄청 빠진 거잖아요.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바이오주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주는 그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신약이 어떻게 개발되고 하고 그래도 전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2020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 세계적인 질병이 이제 전염병 이렇게 불었을 때는 새로운 그 정도의 코로나19보다 더큰게 오면 이 고점은 26만 9,500원 쉽게 뚫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뚫을 수는 못합니다. 그러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코로나 뭐 이사가 온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그때 21년도, 20년도 모멘텀 자체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증 그때 이후는 끝나는 거죠, 전부 다.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5만 원대가 빠지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6만 원, 8만 원 내외는 올라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만약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신약이 성공한더라도 5조는 시장에서 거의 한20% 정도, 10% 차지해 시장 점유율 점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이 높아요. 지금도 50%. 지금이라도 절반 손절해서 이것을 손실 SK 바이오팜 손해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주식 그러면 지금보다 100% 이상 갈수 있는 주식 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수십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상 고점이 나와 있잖아요. 21년도, 22년도 그 사상 고점에서 앞으로도 3년 뒤에, 5년 뒤에도 실적이 계속 증가된 기업은 사상 고점 다 돌파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지금까지 95년 주식회사 그랬으니까. 그럼 그런 주식이 반타작나 있으면 그것도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팔아서. 그러면 나의 의지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0% 높으니까 절반 매도해서, 뭐, 고성장하는 다른 주식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절반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참 힘드네요 라는 댓글도 지금 남겨주셨는데, 네, SK 바이오팜 역시 지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조금 더 가볍게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렸네요.